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론 실수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는 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곳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미 그 동산에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내가 너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부끄럽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 동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묵상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사랑의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 비둘기라 하시며, 거룩하고 순결한 나의 신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였을 때 주님이 죄를 맑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당신의 사랑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당신의 용서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나는 마귀의 참소에 속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운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동산에 계시며 수레를 태우시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아름답다 칭찬하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사랑해 주님, 주님의 사랑에 나는 만하나님의 군대처럼 승리했습니다. 기뻐 춤을 춥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네 입술에서는 꼴이 나오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며 네 몸짓과 네 옷에서는 향기로운 향기름이 나는구나. 내 눈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구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다시 굳듯이 나는 넘어지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 더 당당하며 더 아름답게 일어날 것입니다. 내 잠근 동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주님이 기쁨으로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주님, 저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작은 여우에 내 주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망가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소, 정죄감, 상처, 열등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 생각만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주님 마음에 합한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비둘기, 주님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 기지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어느 하루도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